여야는 오늘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해경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며 누가 지시했는지 밝히라고 압박을 했고요.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해양경찰청을 찾았습니다. 해경이 처음부터 월북 결론에 맞춰 수사를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월북했다는 징후보다 월북하지 않았던 징후가 훨씬 많습니다. 설사 월북이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이 이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의 한두 가지 불확실한 징후로 월북으로 몰고 갔고요. 청와대에서는 누가 지시를 했는지 집중 추궁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해경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이 있었다, 외부 개입이 있었다 하는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꺼릴 것 없다면서도 정쟁 유발은 그만 좀 하라고 맞섰습니다. 도대체 이걸 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조금 한심해 보입니다.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죠. 윤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규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거냐면서 문재인 정부의 자격지심이 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등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에 나섰다며 당 차원의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적폐물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당은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응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면서 본격적인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세레인 뉴스 최순입니다.